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C 일렉트로닉사의 하이퍼그라비티 컴프레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C 일렉트로닉사의 이펙터 오랜만에 또 만나네요. TC 뭐 워낙 유명하니까 뭐 설명 굳이 안 드려도. 약간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스피드 스케이팅 보면은요, 잘하는 선수들이 뒤에 타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해 갑니다. TC 일렉트로닉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TC 일렉트로닉이 최고였어요.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따지자면 한 중간 그룹 정도의 거의 좀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어떻게 페달 이렇게 만들 수 그래서 있나. 앞서서 탔던 친구들에 비해서 속도를 엄청 낸 듯한 선수였다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괴물 같은 친구들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오면서 살짝 주춤한 느낌이 있긴 있지만 구간이 명간이라고 좋겠죠. 뭐. 독보적인 기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운드가 있으니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TC 일렉트로닉사의 하이퍼그라피티 컴프레서는 스튜디오 퀄리티, 맨날 다 모두 스튜디오 퀄리티야. 스튜디오 퀄리티의 멀티밴드 컴프레서로서 프로페셔널한 통과 다이나믹을 위한 필수 요소라 불리우는 페달입니다. 최첨단 멀티밴드 컴프, 빈티지 컴프, 톤 프린트를 이용한 커스텀 프리셋 세 가지 모드를 제공을 하고요. 다양한 사운드를 활용할 수 있는 페달입니다. 스튜디오 프로덕션의 마스터피스라고 불리우는 시스템 6000 제품에서 볼 수 있는 MD3 컴프레서 알고리즘과 동일한 최첨단 다이나믹 알고리즘을 채용하여 톤 손실 없는 완벽한 컴프레서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드라이브 페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전문 용어라든지 복잡한 설명들, 뭐 알고리즘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면은 드라이브는 특별한 이해 없이도 좋으면, 소리 좋으면 선택할 정댕. 수 있는. 근데 컴프레서를 구입을 하시려면 저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고 실제로 라이브에서 컴프레서를 안 쓰지만 이런 용어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스튜디오 컴프도 있잖아요. 뭐 튜브테크, 뭐 LA2A, 뭐 그 외에 뭐 기타 등등등등. 뭐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개만 말씀드렸는데, 근데 컴프도 여러분들 써보면 아시지만 소리가 다 달라요. 그렇죠. 완전 달라지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방금 MD 그 모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그 좋은 건 좋다고 할지라도 결국 성향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 마음에 들 그쵸. 것인지 내 기타 사운드에 잘 어울릴 것인지. 네. 그리고 이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라이브에서 사용하는 컴프레서 페달들이 예전에는 그냥 기능만 컴프인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톤 변화가 심하게 된다든지 인위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사용을 하면서 불편함이 많았다면 요즘에 나오는 스테이지용 컴프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사운드에 있어서 굉장히,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에고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라이브 때 쓰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요즘은 그리고 딱 그 컨셉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딱 이제 컴프레서의 위치도 좀 포지션도 그런 것 같고 다들 이제 미는 게
이제 페다 컴팩트한 스튜디오 사운드다라는 거를 좀 많이 미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빈티지 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 올드스쿨 스타일의 컴프레서 톤을 제공하고요. 보다 따뜻한 사운드와 서스테인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DC 일렉트로닉의 톤 프린트 테크놀로지. 지난 시간 아니면은 지아 씨가 진행하고 있는 썬탐에 보시면 TC 일렉트로닉 제품들의 톤 프린트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오늘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유명 뮤지션들이 직접 참여한 프리셋을 이펙트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픽업에다가 스마트폰을 네. 갖다 대서 삐리삐리삐리삐리 그러면은 여기서 반짝반짝반짝 네, 그렇죠. 네, 세팅이 되는 거죠. 빵상 아줌마를 소환해요.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9V DC 네. 아답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스테인, 컴프레서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다음에 미니 토글이 달려 있는데요. 멀티밴드, 빈티지, 톤 프린트 모드를 선택해서 다양한 컴프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레벨, 전체 시그널의 레벨 값을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어택, 컴프레서 효과의 시작 시간을 결정을 합니다. 블렌드, 드라이 사운드와 컴프레서 시그널의 밸런스를 조절을 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런 게 바로 스테이지에서 사용하는 컴프레서죠. 그렇죠. 스튜디오 갔을 때 그 수많은 노브 아니면은 그 디테일한 세팅이 필요한 컴프도 있는 반면 이렇게 스테이지에서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컴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네. 클린 사운드부터 또 선명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저희가 서스테인을 좀 더 높이고 레벨 값을 좀 더 높이고 어택 값도 좀 높여볼게요. 서스테인을 많이 깎아볼까요? 네. 이게 이제 컴프로 가면 요럴 때 좀 티가 나죠. 다음은 빈티지 모드. 조금 동글동글해지네요. 그렇죠.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연주를 해주시면 네. 제가 블렌드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게 가장 컴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레벨을 저희가 줄이고요.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네. 저는 이펙터는 약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노브를
돌릴 수 있을 만큼 설계를 해놨으면 끝까지 돌리든 다 줄이든 다쓸수 있는 톤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성공한 컴프가 아닐까. 확실히 요즘 이게 아마 지금 블렌드가 드라이 시그널이랑 이제 컴프가 걸린 시그널을 이제 믹스해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컴프 이게 약간 유행인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요즘 제일 핫한 컴프가 이제 칼리 네. 76이라는 컴프인데, 제가 그 컴프 사운드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이걸 지금 비교하기 전에 뭐 그보다 좋겠어 약간 이랬는데 확실히 성향차인 것 같아요. 성향차고 얘는 얘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렇죠. 색깔 있고 그리고 분명히 좋은 컴프인 건 확실한 것 이런 기능들이 채용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연주자에게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컴프 사운드를 찾아봐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길을 열어주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하이퍼 그라비티 컴프를 사용해서 시연을 해주실 텐데요. 뭐 특별한 시연이 아니라 켰을 때 사운드, 껐을 때 사운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시연을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걸었을 때가 좀더 쨍쨍해지고 선명해지고 더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전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출발하시길래 아 아니요. 뭐 이거 뭐별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컴프를 역시 안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컴프의 매력이라는 게 있죠. 그 괜히 개발되는 게 아닐 테니까 이제 네. 뭐 컴프를 이제 켰을 때그 약간 좀 과감히 약간 리듬 같은 거 좀. 그쵸. 유리알 구슬 굴러가는 소리. 그쵸. 이런 컴프 느낌에서. 안 걸고 기타 안 치는 연주자들도 많이 있어요.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한줄평. 예, 은총 씨 먼저 예, 주시죠. 네. 자연주평 드리겠습니다. 컴프레서는 컴프레서입니다. 뭐 컴프레서 가지고 뭐 제가 네. 이거는 이렇네요 저렇네요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게 해서 되도하는 컴프를 만약에 쳤으면 뭐 사실 뭐한 줄평이든 뭐 치면서 뭐라고 좀 했을 텐데 어차피 TC 일렉트로닉 사고 네. 잘 만드는 회사고 그렇죠. 뭐 지금 소리 좋고 네. 약간 아쉽다면 이 히스 노이즈 올라가는 거 아, 그렇죠. 이건 좀 어떻게 해결 안 네. 되나요? 이렇 TC 일렉트로닉 여러분들 뭐 하여튼 이거는 뭐 모든 컴프가 다 그러니까. 근데 얘는 좀 심하네요. 얘좀 심한 것 이거는 같아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근데 뭐 사실 이렇게까지 걸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근데 칼리 76은 났었나? 저 지금 기억이 잘안 나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닌데 물론 컴프도 이렇게는 소리 안 났던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네.
약간 어, 이건 뭐 TV 틀어놓고 자는 듯한. 네, 그렇죠. 방송 끝나고 나오는 그렇죠, 화이트 노이즈. 그렇죠, 그렇죠. 화이트 노이즈 수준인데, 어 화이트 노이즈가 괜찮으신다면 MD를 복각한 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줄게요. 속이 꽉 찬 컴프 99.9. 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컴프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었고 예전에 그 원플러의 에고를 다뤄봤을 때 아 이런 게 진짜 컴프구나, 스테이지형 컴프구나 라는 거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녹음할 때 컴프를 거는 물론 이제 은총 씨 같이 디테일한 연주 세션들 같은 경우는 연주 자체 컴프를 걸고 연주하는 경우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스테이지형 컴프들, 잘 만들어진 컴프들을 만날 때마다 아 하나 정도는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디자인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제가 속이 꽉 찬 컴프 99.9라고 네. 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드릴게요. 네. 켜졌네요. 그 요즘 존 메이어 사운드는 아니고요. 네. 초창기 존 메이어 사운드가 이런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이 컴프 걸린 그쵸? 소리. 이러다 솔로를 하죠. 그 컴프 감이 걸린 거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버드라이브만 걸어서 안 그 소리가 안 나요. 이거랑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 특유의 유리알 유리 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쉽게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연출할 수 있는 어, 사운드가 아니었나. 어, 점수 한번. 하나, 둘, 셋. 8.5, 8.5. 아,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네,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TC 일렉트로닉사의 하이퍼그라비티 컴프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매력 있었던. 네. 저가 요즘에 자꾸 흔들려요. 네, 이펙터가 자꾸 사고 싶다. 네. 요즘에 안 그랬었는데 버즈비 사이트 자주 들어옵니다. 저 요즘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요 저희 그 버즈비에다 쓰고 있는 요 이게 주니어 사이즈죠? 네. 여기에 가장 컴팩트하게 정말 네. 죽이는 페달들로만 짜야겠다라는. 왜냐하면 제 메인보드 너무 커요. 네. 무거워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컨보드로 이 버즈비의 최고 점수 받았던 애들만 네. 모아서 짜고 싶다는 생각을 하네요. 그게 궁합이 잘 맞았으면 또 좋겠네요. 이펙터 타임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